안녕하세요. 날마다 맛집 가는 여자 박정남입니다. 경복의 맛을 찾아서 오늘은 경상북도 김천시를 찾아왔습니다. 김천시에는 초밥이라는 메뉴 하나로 100년의 세월을 이어온 음식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성암이라는 작은 초밥집입니다. 이곳은 100년 전 초밥의 모습과 또 육수 맛을 그대로 보수하고 있어서 많은 미식가들이 찾는 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00년이라는 세월만큼 그 맛 또한 깊고 진하다고 합니다. 그 맛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암 초밥집은 원래 감천내과 주변에 처음 자리를 잡았었지만 해방 후에는 상권을 따라서 지금의 역세권으로 자리를 옮겨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게의 규모는 아담하지만 전통과 역사만은 최고인데요. 그래서 손님들도 대를 이어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찾아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다고 합니다. 선어를 이용한 모둠 초밥과 함께 달큰한 유부 초밥, 그리고 꼬들꼬들한 단무지와 오이가 들어간 김초밥, 그리고 따뜻한 오뎅탕과 계절 메뉴로는 무즙이 들어가서 시원한 메밀소바가 이곳 대성암의 메뉴입니다. 오래되고 또 유명한 초밥집이지만 저렴한 가격대로 고객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생선 초밥이 나오기 전에 어묵탕이 먼저 나오는데요. 흔하게 먹어왔던 어묵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 어묵탕에는 여러가지 골라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곤약과 무는 간장에 졸여져서 넣어져 있고, 또 튀김 두부는 어묵 육수에다가 2-3일간 담가서 자연스럽게 간이 배게 한 다음에 다시 어묵탕에 넣어진다고 합니다. 두부의 맛은 수분이 빠진 마치 섬유질의 두부 같은 그런 고들고들한 맛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어와 미역도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소소하게 배어 나오는 미역향이 어묵탕의 진한 국물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주는 듯 합니다. 초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쌀이라고 강조하는 이곳 정창호 대표님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햅쌀보다는 1년을 묵은 쌀로 초밥을 만들어야 소스가 밥알 하나하나 속까지 잘 배일 수가 있고 촉촉한 초밥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성암의 모든 초밥 위에는 생강으로 만든 소스가 발라져서 내어지는데요. 냉장시설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사용해왔던 100년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이 소스 덕분인지 초밥 위에 올려진 생선에는 비린맛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또 손으로 숙성이 되어 있어서 쫄깃함보다는 밥과 생선의 맛이 서로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부드러움으로 씹혀집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이어오고 또 앞으로도 그 맛을 이어서 100년을 기약한다는 것은 음식업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일 텐데요. 계속해서 그 맛을 이어갈 수 있는 대성암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